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에 테슬라의 주식 5조 원어치를 팔아서 현금화한 것으로 밝혔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 1,950만 주를 매각했다고 밝혔고요. 이 금액으로는 39억 5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5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. 이 대규모 주식 매각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위터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한 걸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. 이 머스크는 지난 8월에 테슬라의 주식 70억 달러를 매각하면서 이 트위터 인수 자금을 위한 주식 매각은 이미 끝났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이번에 또다시 대규모 매각에 나선 겁니다. 4월 이후에 머스크는 이 총 19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온다는 의견도 있는데요. 이 광고주 이탈이 잇따르는가 하면 이 머스크의 차단 계정이 저절로 풀렸다는 주장이 있는 이용자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이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트위터 인수는 혼란 그 자체라고 하면서 이 끊임없는 트윗으로 정치적인 역풍까지 자초한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. 이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이 테슬라의 주가는 7%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. 이 하락폭을 더 키워가는 테슬라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면서 투자 금액은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앞서 TSMC는요, 이 애리조나 피닉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에 발표를 했는데요. 여기에 제2공장을 추가로 또 짓는다는 겁니다. 이 TSMC의 이 같은 추가적인 투자 결정은요, 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지원법이 마침내 의회 문턱을 통과하게 되면서로 보고 있는데요. 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대만의 투자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. 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이 준공식에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축하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또 내다보고 있는데요. 이 반도체 업계의 불황에도 이 TSMC의 질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메타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11,000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전체 직원의 13%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. 이와 함께 비필수 재량 지출을 줄이고 현재 고용 동결을 내년 1분기까지 지속하면서 보다 슬림하고 효율적인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투자자들이 메타의 비용 증가를 우려했었고요. 또 4분기 이후에 실적 전망이 둔화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전날까지도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나 이 11,000명 이상을 해고로 한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많은 IT 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이 마크 저커버거는 이날 이 메타 역사상 가장 어려운 변화라고 말을 하면서 회사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.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큰 규모 해고 소식에 메타 주가는 이 전날보다 5%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요. 이 같은 감원으로 이 메타의 앞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될지 또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인 이 트루스 소셜의 스펙, 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 간밤 시장에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. 이 미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티켓 파워가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그가 지원한 이 후보들이 패배하고 있는 영향인데요. 그 때문에 트럼프 미디어와 이 트루스 소셜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히 하락한 영향입니다.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판세를 이끄는 이른바 이 레드 웨이브는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.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디어와의 합병을 통해서 이 트럼프 소셜 미디어를 우회 상장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 시장에서 20%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. 트럼프가 이틀 전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었는데요.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발판으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2024년에 대선을 다시 도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틀 전에는 이 주가가 66% 폭등한 바 있었습니다. 이틀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요. 이 관련주들도 역시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.